네, 오늘 좀 무주택자 분들은 귀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일자리 갖고 그리고 내 월급을 계속 월세로 내고 싶지 않으면 이제는 주택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당장 내가 지금 실거주할 돈이 없지만 갭 투자를 통해서라도 서울에 지금 내땅한 평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그 댓글을 좀 많이 보고 계시는데 요즘 여기가 서울의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댓글입니다. 이분이 요번에 전세난을 겪으면서 뭐 주절주절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전부만 믿고 집안 사고 있다가 나 코로나 때나 지금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그리고 성과급까지 나오는 좋은 회사인데 그래도 우울하답니다. 왜냐? 그 돈이 정말 푼돈 수준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을 올려줄 생각을 하면 푼돈 수준이다. 이렇게 푸념을 하시고요. 정말 두렵고 슬프고 우울하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실 예견됐던 일입니다. 지금 전세가까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느냐 계속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동안에 한 10년을 보면 우리가 인정할 건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9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 10년 동안 1인당 국민 그 총생산 GDRP라고 하죠. 요게 50%가 올랐습니다. 그거는 소득이 50% 올랐다는 건데요.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요 기간 동안 2019년 1월 기간 동안 50% 오른 거 우리 이거 인정해 줘야 된다. 왜냐면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오른 거 22개월째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아파트 가격이 30% 정도 올랐는데 요거는 폭등이다 봐야 됩니다. 요거는 분명히 정부의 규제 가 나은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수요를 지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집값을 잡는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집값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돼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냐? 자, 서울 아파트 전월세 중 반전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반전세 비중은 10%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무슨 영향일까요? 아무래도 종부세 인상 영향이겠죠. 그래서 이 종부세 인상으로 인해서 반전세 비중이 두 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은 이런 보유세 이런 세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탈출구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이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제 계속 되죠. 그래서 계속 앞으로 올해 말고 내년, 내후년 계속 세금은 오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세금이 증가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 세금을 받아줄 조세 전가가 일어납니다. 이건 부동산 학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세, 우리나라는 소비세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소비세가 한 8% 되나요? 물건에 붙는 세금입니다. 이거 누가 냅니까? 예, 바로 최종 소비자, 물건 사는 사람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조세 전가라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집주인 세금이 증가하면 누가 내야 됩니까? 그집 살고 있는 사람, 임차인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 살고 있는 사람,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주택제도가 바로 전세입니다. 이 전세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그 주거에 들어가는 주거 비용을 아주 대폭 낮추면서 내가 집 사고 싶을 때 목돈 마련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게 전세였는데, 자, 이게 이제 반전세로 돌아가면서 앞으로는 월세 시장으로 이렇게 임대차 시장이 개편이 되고 있는 게 수순이다. 이렇게 되면은 월세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 반전세가 계속 증가하면서 임대의 그 금액도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몇달 전에는 아파트에 패닉 바잉이 있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그 이후로도 계속 올랐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금 수준에 도저히 아파트는 영끌을 해서도 못 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빌라라도 사야 안심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7월부터 11월, 3개월째 지금 다세대 연립주택의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습니다. 이제까지 다세대 연립의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7월에 지금 한 7,20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이거는 12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빌라를 지금 막 사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 둘 다 지금 빌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거주는 이제 전세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빌라 매수해서 내가 거주 안정을 꿰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아파트를 서울에서 3억 원 이상 이렇게 전세 끼고 사게 되면은 전세자금 대출 회수됩니다. 그래서 빌라는 거기가 그런 규제가 없죠. 그래서 전세 대출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제 혜택이 아직 유지가 되죠. 빌라는. 그래서 아직 요 수요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걱정되는 게. 재수생 3위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우리가 서울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넘사벽이 되고 있죠. 서울대는 다 가고 싶어 하죠. 예, 여기를 가면 뭔가 내 인생이 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를 서울 아파트에 우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재수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재수생이 서울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가. 이 재수생이라고 하면 지금 서울대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건데 서울대 말고 나는 아무 대학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재수생 3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자, 재수생 1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분입니다. 지금 어떤 분이냐 현금 4억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파트 갭 투자 또는 가점을 높여서 청약을 했을 때 대출 규제가 있어도 그래도 현금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재개발 입주권 뭐 광명 이런 데 가서 3, 4억 살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금이 없다. 근데 매년 7, 8천만 원씩 내가 모을 수 있다. 이거는 내 연봉의 7, 8천이라는 게 아니라 다 쓰고 나서 모을 수 있는 적금 모을 수 있는 게 7, 8천이다. 이렇게 해야만 집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요거가 자기가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재수생 어떻게 되냐. 현금 1억 정도 뭐 보유를 하고 있던 끌어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분들이 여기서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아파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뭐 브랜드 단지수 이런 거 상관없이 나홀로 아파트든 그냥 아파트라고 등기부동산 찍히는 거 서울에 있는 거 또는 외곽에 있는 거 거의 끝에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대신 발품을 많이 팔거나 좀 더 자기가 플러스 알파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해야 되겠죠. 네, 신용대출도 이제 막혔죠.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현금이 지금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보증금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에 거주하면서 일정 그 소득을 계속 월세로 지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감생식 나 무슨 집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넉넉히 있다가는 이런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서울 다세대나 오피스텔에 갭 투자라도 먼저 들어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현실적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래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한번 내가 지금 보증금 빼서라도 내가 이거를 갭 투자를 할 생각을 했다는 거는 대단한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미래를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할 거 다 하고 여러분이 투자할 수 없습니다. 뭔가 리스크를 갖고 지금 한번 도전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조금 선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하셔야 되나. 서울에 지금 복합환승역 개발 계획이 잡혀 있죠. 그중에서도 사당 이수 권역 여기에 포인트 둡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았고 계획은 잡혀 있으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아직 지금 저평가 강남권에서 강남권인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남아있다. 그 밑에 청량리 주변도 가끔은 나옵니다. 그러고 여의도 서울역 삼성 뭐 영동대로 이쪽은 뭐 좋은 거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소액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6호선 라인을 주목하십시오. 6호선 라인은 여러분 보시겠지만 망원합정 그리고 광흥창 그리고 삼각지
그리고 뭐 신당, 청구, 약수, 그다음에 이태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강북의 대표 상권들, 되게 독특한 상권들이 있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역세권 중심의 이 상권 개발이 앞으로 도시 개발의 목적이 될 텐데요. 그래서 아직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6호선 라인에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들을 공략해 보시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 아, 오피스텔 뭐 오르지도 않고 오피스텔 뭐 갖자마자 계속 이런 유튜브에서 이상한 소리들만 듣고 본인은 아파트만 살 거야. 그거는 내가 지금 점수가 한참 모자란데 대학도 서울대만 갈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점수에 맞춰서 다른 대학을 가면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다시 서울대 편입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날려버리는 거죠. 자, 여기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투룸을 얘기를 한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죠. 원룸이 아니라. 그리고 강남의 업무단지가 가장 크죠. 업무단지. 그러니까 강남과 가장 접근성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딱 보면 위에가 북쪽에 뭐가 보입니까? 예, 성동구 트리마제가 보이죠. 예, 성동구를 공략해 보십시오. 성동구는 아직 미개발 지역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비집고 들어가셔야 되고 서울숲이 있지만 또 공원이 조성되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세 가지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무주택자분들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건데 지난 주만 해도 한 세 분 제가 구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보람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천에서 3천만 원 나 그것도 없고 내가 지금 미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월세 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2개월 전에 오신 분이 500만 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 2개월 기다려서 500만 원으로 갭 투자하셨습니다. 제가 투기를 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제 현타의 시간이 옵니다. 현실 자각 타임.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본인이 한번 10분 동안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자산과 앞으로 늘어날 소득 수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그냥 다시 집으로 지방에 있는 집으로 갈지 아니면 서울에서 정말 계속 일자리를 갖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서울의 강남 부자들한테 약간 고마운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서울의 강남 부자들이 아파트 30평대 대지 지분이 6평에서 10평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평창동처럼 100평, 200평의 땅에 만약에 집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투자할 땅, 살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6평, 10평도 안 되는 땅에 만족하고 있는 서울 강남 부자들한테 아직은 저는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분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빨리 갭 투자해 놓으셔서 최소한의 거주 안정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